아, 마이크 켜졌습니까? 켜졌나요? 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얼만큼인데? 하늘만큼 땅만큼! 요! 캠 화면이 굉장히 좀 그렇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게 약간 너무 머리만 나와가지고. 이거 그거 같은데, 옛날에 이거. 그 참수대 참수대 못 걸어오는 거 있잖아. 회전해가지고 괜찮아 아 3분 남았다. 아,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 머리만 나오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든다. 구도가. 아 근데 지금 3분 남았는데 네. 아 이게 아, 진짜 이거 이제 나올 캐릭터가 별로 이게 없어 진짜. 어? 나올 슈퍼6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 소프트인데 무슨 소프트. 아니 그니까 아. 말로만 이렇게 다 해놓고. 그렇지. 아 그럴 수 있지. 옛다 이놈들아 선물이다. 그렇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는데 바로 이제 한 바퀴 공중게임이 돌기 시작해.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관 같은 게 빵 떨어지더니 거기서 이제 퓨 하고 바꿀라. 야 개가 나오면 안 되지. 시장 모션 그게 더 열받아. 이런 이런 거 힘들다. 야 차라리 갑자기 이거 기스가 이러고 있는 게 낫겠다. 이제 힘들다. 팀 쿠파 윤희망편 전방전신. 후박자 기존 타겟 콤보 다 있는 윤 등장. 절망편 CVS 2 버전 윤 등장. CVS 버전. 근데 아까도 잠깐 마이크 오브 데스 그 얘기를 했는데 유니 시리즈 대대로 나빴던 적이 없다. 다만 CVS2에서만 안 좋았다. 그렇지. 어. 더 좋은 놈들이 있을 더 좋은 놈들이 많았지.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캡파잼에서도 별로 안 좋았어. 아 캡파잼은 형 그 데이지 모모 그냥 한 방울 쓰지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1분 50초 남았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도네이션을 일단 멈추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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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멈춰놓고 네. 그 저는 히링구 나오면 본사 폭파시키러 감. 뭐 나오면? 히링구 히링구 저는 지금 근데 채팅 중에 네.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다섯 명 다 커잡 있을 것 같다. 아 여기 밑에 다섯 명 다 아, 지성이도? 지성이가 약간 그 윤커잡 같은 거 쓸 것 같은데. 아~ 커잡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악한 커잡. 네. 어, 그 동배요. 악한 커잡 너지. 아유, 아니, 너지. 아유. 형 악한 닮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씨. 혼다 자식아, 이거. 동동칸. 아, 에바네. 아,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 그 알파 시리즈 나왔던 다론도 되게 아.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아, 그치. 맞네. 걔는 근데 아마 저작권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인드라마시스는. 그 캐릭터 이미 저기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저기 파이팅 레이어? 그치 어, 파이팅 레이어 나오고 있잖아. 아 이거 40초 남았는데? 아 두근두근합니다. 야. 어? 이제 나올 캐릭터가 별로 없어.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 한다라고 해서 방송을 해본 아, 게 그치, 이번이 그치. 처음이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에보로에서 공개하거나 그치. 아니면은 따로 트레일러를 내놓거나 토너먼트 안에서 보통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뭐 업데이트 이 방송이 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다. 제일 좋은 건 윤 딱 나오고 내일. 아 10부터 한번 카운터 한번 더 들어갈까요? 네. 자 10, 9, 8, 7, 6, 5, 4, 3, 2, 1. 한다고? 아니지. 아, 에이, 뭐 하는 거야? 장난하나 이거. 처음부터. 그렇지. 처음부터 아니지. 스트리트 화이터 5 사마 업데이트에 요. 소리 켜 소리 좀 켜 주십시오. 마츠모토상이랑 나카야마상 아시는 아까도 녹화 버전이네요. 마츠모토상 나. 그러네요. 네. 동배 바로 네. 동시 통역.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아, 네. 뭐 그냥 자기 소개는 여기 요 나 중요한 부분 할게요.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 네. 너랑 나랑 차이가 뭐냐? 아 아니지 할 수 있지. 그래, 바로 시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5년째라고 그러거든요. 리리즈 된지. 그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까? 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번에 캐릭터 정보를 공개한대요. 오케이. 시즌 5랑. 어? 캐릭터가 뺐대요! 캐릭터! 사이큐! 사이큐 스타일! 아니 단인데? 단인데 사이큐 스타일이면? 아 단이네. 야, 아 단이 나온다고? 아니 이거 지금 발표한 거야? 어 발표한 거야 지금. 아 단이 나온다고? 네. 단이 나온대요. 왜 단을 선택했느냐? 단과 스데니 스트리트 파이터 5. 아니 이미 이불 단이 있는데. 어. 그지. 뭐 세계관으로서도 사쿠라랑 어, 나오네. 블랑카 친구라서 나오면 좋다던데. 야 이불단보다 장풍 길다. 그러네. 어. 아니 이거 카게보다 세면 어쩔 거야 근데. 뭐야 단이 나온다. 아 저 도발이죠? 도발 전술도 있지 않을까? 저거 승용 쓰고 도발한 것 같은데 공중에서. 단 자체가 매우매우 選んでいただいて嬉しいのが 단가 憎めない キャラクターで 本当にポストがあったり、まあ挑発もすごく 희망을 갖고 좀 더 지켜보죠. 도발도 나오는. 아니 그런 걸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발표한지도 몰랐어. 근데 나올 만은 했는데. 일단 我々の 파트가 ここまでと. 어, 이 왜 이 스페셜 게스트 발표 파트となります.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계속 쇼를 다 지켜봐 달라고. 이제 단은 일단 던져 본 거네. 일단 던져. 아니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까고 시작했어. 하나를 까고 그냥 던져 놓고 시작했는데 약간 이제 버리는 패. 복권에서 이제 버리는 패. 그럴까? 어, 그럴 수가 있겠다. That means we're bring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the party. That means the boys. 이거는 지성이가 해줘야죠. SF를 해야 되잖아. 아니 몰라요. 빨리 해주세요. 지성이 영어 잘하거든 사실. 딱 봐도 그냥 뭐 미국 SF를 그럼, 네. 뭐 다시 하겠다. 리그 얘기네. 일본 하잖아요 이제. 네,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네. 저 SF 다 장면이잖아요 지금. 뭔가 선수가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아. I can smell the competition in the air. I mean, we've been doing this for what, two seasons now. We've seen the best fight the best in the states, and now we've seen the best in the states fight Team Japan. What are we gonna do next? We're gonna take it to the next level. Best in the world versus best in the world. Personally, I cannot wait. We've already seen a few of these matches and how they could potentially play out matchup-wise. What else do you want from this season? 그냥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최고 최육기를 붙는데 이 얼마나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가.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굳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 이거 뭐 리그 오프닝인 것 같은데. 리그 오프닝이겠지, 뭐죠? 리그 얘기겠지. 역시 참가 선수가. 그냥 참가하는 선수들 팀 소개 같은데. 아 10월이래요? 생각보다 좀 늦다. 아 UIU가 있네. 여기 정질도 보이고. 엠바오가 이제 풀리겠네요. 아, 씨. 하야시. 우리 친구 하야시. 내 친구 하야시. 마고 요새 그랑블루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 아, 아니, 요새 뭐 섀도우보스 타고 이것저것 타더라고. 파이널 언제 하냐? 캐콘커. 아 2021년에 2021년에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안 한다고 애초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그거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11월까지 또 CPT가 있고. 야야 캐니 오메가다. 아이고 역시 시국이다 보니까 집에서. 뒤에 피규어가 좋은 게 많네.
종훈이도 보이고 옆에. 다니랑 케니 오메가 그려졌구나. 단 지셨는데 단이. This year has been an emotional roller coaster ride. But today, I bring nothing but good news. First and foremost, with the inclusion of Dan, 올해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Us at AEW are teaming up with Capcom to give you this. That's right. An official collaboration. The legend himself, Dan Hibiki, taking on yours truly, Kenny Omega, head-to-head in arcade action. 티셔츠를 팔겠다는 얘기 아니야? 얘기인 것 같은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쟤네 있는 레슬링 협회 작년에 자기 코스플레이 그러니까 초반이니까요 아직. 네, 네. 아직 초반이에요. 쇼를 즐기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 I didn't come here to waste your time. I don't like hearing the sound of my own voice that much. I want to give you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본론 가겠대요. 오케이. 본론 간다고? 본론 얘기해 줘. 빨리. 빨리. I'm going to give you another character now. 아이씨. Right here right now.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간다고? 예. 뭔데? Here's clue number one. Number one. Here's clue number one. Clue. Can... This character is returning. 돌아온. 어 돌아온 캐릭터. From Street Fighter 4. 어 스트리트 파이터 4. 잠깐. No. 어. 이게 어떻게 알아 새끼야. 빨리. 뭔데? Originated in the. 아 알파 시리즈. 어 원래는 알파 있었던. 뭐 로즈나 이런 캐릭터 아니 로즈나 겐 이런 캐릭터 아닌가? 로즈나. 어 로즈. Last clue. This is a big one. If you can't figure it out, my God. Look behind you. Somewhere in this background, I have decorated this room with the biggest clue, the most tell-all clue that just gives it right away. 누구지? 오니? 오니 아니야. 오니는 알파에 안 나왔는데. 아, 그래 알파에 안 나왔는데. 저 오른쪽에 그림이 실려 있는데. 소돔? 돌즈? 소돔? 소돔? 소돔 같은데 저기 여기 반달 저 위에 달렸는데. 근데 그때 안 나왔잖아. 나는 모르겠다. 포에서 안 나왔잖아. 모르네. 포에서 안 나왔네. 포에서 나왔던 캐릭터 주고 알파 시리즈다. 로즈 아닌가? 로즈. 겐 로즈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야. 뭐냐? 가려져 있는 거 아니야? 어. 조그만데. 어? 뭐야? 저 오니? 오니? 아, 아니야 아니야. 로즈잖아. 아, 로즈야. 로즈가 그래. 나왔어요. 로즈야. 나올만 했어. 나올만 했지. 괜찮은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약간 이거와 캐릭터. 네. 이거와인데 백대씨가 상당히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 캐릭터였는데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로즈도 피곤한 캐릭터 중 하나야. 약간 포이즌처럼 아예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Thank you guys for having me appear tonight. Until next time. 단보단 나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온다, 나온다. 우리가 우아하는 게 지금까지 없어. 아 로즈. 아 로즈. 아 단. 오 멋있는데? 근데 저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죠. 네. 네, 로즈는 저거라고 했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쪽이 스파 4. 저 스파 4 정도인데 로즈는 근데 저는 뭐 나온다 나온다 얘기는 좀 들었는데 좀 의외네요. 솔직히 왜냐면 같은 계열의 캐릭터라면 맨하트가 이미 있고 맞아 맞아. 맨하트가 있는 맨하트가 로즈의 이제 저거잖아요. 제자. 세 번째 캐릭터. 어 오늘 너무 화끈한데? 오늘 너무 화끈. 야 이거 뭐 한 시간도 안 할 거야? 오늘? 어 스트리트 파이터 3! 쏘리! 쏘리! 쏘리스 나왔다고? 오로냐? 오로라! 오로라 왔다!
오로 할만해? 오로 괜찮아. 그래. 오로 괜찮아. 오로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는 진짜 네. 이거 괜찮다. 오로 괜찮아. 오로 괜찮아.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네, 캐릭터라고 맞아, 생각할 맞아, 수도 맞아, 있어. 왜냐면 맞아. 서드가 국내에서 네. 또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없었고. 맞아, 맞아. 오로. 오로와 스트리트 파이터 3 사드 스트라이크 이라이노 마프레야블 오로는 동백아 느낄 때 어떤 캐릭터입니까? 저 캐릭터 약간 그 일단 기본기가 좀 센데 콤보는 좀 약하고요. 대신 크리티컬 하츠, 슈퍼 하츠 그러니까 크리티컬 하츠가 조금 성능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막 자기한테 물건 붙여갖고 히트수가 늘어난다든지 좀 특이한 캐릭터예요. 대신 좀 어려운 캐릭터일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려운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기 좋고 아마 기본기 좋고 크리티컬 하츠가 좀 특이하지 않을까. 이 정도? 그게 트리거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트리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오로가 오로의 문제는 저거 가지고 정력이지 무한을 걸 수 있거든요. 아, 맞아. 저거는 가불이에요. 제대로 빨면. 네. 가불. 가불 루트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저거. 이게 물건 붙여서 계속 막 콤보 이어가고 막 이런 게 저게 데미지는 안 큰데 이게 영원히 거의 진짜 게이지 다 떨어질 때까지 영원히 때릴 수가 있는 크리티컬 하츠라서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캐릭터들 다 좀 의외다. 그러니까 좀 의외네. 단을 빼고는 네. 근데 오로나 로즈는 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긴 했는데 뭐 이상하게 뭐 팬들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은 기쁘지 않아. 너는 팬이 아니야? 아니. 어? 아니 뭐 오로 괜찮았어. 오로 괜찮아요. 오늘 다섯 개 다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개만 하고 한 개는 나중에 할게. 이거 말도 안 되고. 네 번째. 스토리트 파이터 繋がってる. 또 근데 저는 뭐 이거 찬성합니다. 이제 스파는 이거 처음 출전 네. 아니야? 완전히? 네, 완전 처음 스파 시리즈로 완전 처음이지. 네. 이게 사쿠라랑 친구일 거야 아마.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연결돼 있구나. 지난번에 홍토니 쓰고 이사시오미노 도우조 때도 나왔는데 처음에 막 헬멧 쓰고 나왔어. 네. 해골 헬멧. 맞아 맞아. 이거 오빠 찾는 야 이러면은 지금쯤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분들은 이제 마코토를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용단감 망했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일단 네 개가 발표됐는데 네. 좀 마코토야 윤이야 야 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윤이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데 못 나올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 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윤이 없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였습니다. 윤 양. 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양을 좋은데. 스킨으로 넣어드립니다. 아니 아니.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마지막. 다섯 번. 시즌 5. 이거는 나중에 공개한대요. 다섯 번째는 나중에 공개한대요? 예. 네. 언제? 야 그러면은 그걸 윈터 업데이트로 간다. 아, 그래. 일단 그러면은 지금 확정된 캐릭터 단 로즈 오로 아키라. 아키라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는 첫 출전이라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아, 지금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네. 아, 갓겜입니다. 광고고. 갓갓. 근데 마지막 한 캐릭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네. 마코토단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줬어. 진짜 대단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는 캡콤 큰 그림입니다. 이거. 일당이 이게. 야 이거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 참... 있어. 있을 수밖에 네. 없어. 간단ですが、リリースロードマップを用意します。 로드맵 공개한대요. 잠깐. 날짜. 아, 그 내년 내년인데 겨울부터 리리즈. 야, 이게 뭐야?
캡콤 엄청 멀다. 야, 뭔데? 캡콤 너무 끝나고 뭔데? 나서 아니, 끝날 때쯤에 발표한다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5에서 굴러가는 플레이 그렇지. 영상도 단밖에 없었어. 아, 맞아. 근데 그 단조차도 지금 미완성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단이 나오고 겨울 그리고 내년 여름 그치. 내년 가을 가을에 공개 폴이었잖아. 폴 2021 폴.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겨울부터야. 그냥 올해 겨울 단부터 시작해서 내년 넘어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랑 일맥상통하냐? 내년에 스팟6는 없다. 없다. 그렇죠. 그렇죠. 1년 더 스파 혹시나 차세대기로 나올 스파 신작을 내년은 일단은 못 본다라는 거지. 끝났나요? 벌써 그냥 이대로? 이대로 끝이야? 아, 끝입니까? 사실 아니 웃기지 마. 아니 땡큐 포 워치. 아니 뭐 그 짧고 굵게 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인정. 인정.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일단.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근데 저분들 어디 사시는 분들이지? 잠깐만. 아 리 브로드캐스트. 아 리 브. 끝났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일단 캠 돌려주세요. 자 이제 그 이게 꺼주세요. 사운드 꺼주시고 아예 그냥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캡콤에서 오늘 준비를 한 서머 업데이트 네? 발표 굉장히 굵고 짧은 발표였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네.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네. 뭔가 좀 길게 할 것 같다. 저도 제가 그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방송이 켜지고 그 20분 정도의 시간 줬잖아요. 지금 방송은 17분 동안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30분 안에 끝난 거야 지금. 그렇죠. 거의. 네. 약간 쇼처럼 좀 시간 좀 끌면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각자 좀 감상 좀 얘기해 볼까? 뭐 준호부터? 아 저부터 어땠어? 네. 저는 더 얘기 안 해도 돼.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지성이. 뭐 캐릭터까지는 약간 뭐 좀 그래도 뭐 끄덕이면서 봤는데 약간 그 릴리즈 로드맵이 좀 그랬네 진짜로. 캐릭터까지는 뭐 오케이 하면서 봤는데. 동배는 뭐 일단 쌍둥이 안 나왔으니까 짜증 나는데 지금 목소리가 한 두 톤 내려왔어. 아 뭐 쌍둥이 안 나왔 짜증 나는데 일단은 뭐 캐릭 라인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키라도 저 뭐 살쪘어 아군에서 해봤고 오로도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뭐 나오면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이제 저 얘기하고 이제 형 얘기하실 텐데 저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다 좋아요. 저는 업데이트 해주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판매가 어느 정도 멈춘 타이틀이고 그러니까 발매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유지보수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땡큐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약간 그 워딩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서머 업데이트가 아니야 결국에는. 윈터 업데이트. 윈터 업데이트를 서머 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머 업데이트 발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더 실망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캡콤이 뭐 그 G 같은 거 냈을 때 아우투마로 하면서 화끈하게 그냥 질러버렸잖아. 전에 내일부터 할 수 있어. 그냥 가. 그랬는데 지금 딱 서머 업데이트라고 딱 하니까 여름은 지금 몇 달 안 남았어. 9월 지나면 사실 여름 끝이에요. 수영복 스킨도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머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해볼 수 있겠다 뭔가 새로운 걸.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다 이제 겨울로 겨울 이후 이제 내년까지 밀어놨다라는 부분이 약간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발표한 게 캐릭터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하고 SF. 로드맵 세 개인데 로드맵이 너무 멀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뭐 사립 저스티스에서 나오는 거는 뭐 두 손 두 발 들고 찬성
이죠. 되게 좋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으니까. 근데 어, 라인업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로도 그렇고 뭐 아, 로즈도 맞아요. 그렇고 사실 뭐 단도 어떻게 보면은 단골 손님이니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이제 만들겠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은 그렇죠. 만들고 있지만 네. 완성분은 없다라는 네. 부분 정도의 느낌으로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캐릭터를 공개를 안 했어. 네. 그건 이제 마코토단한테 잔인한 거죠. 네. 아니 동배한테도 되게 잔인하지. 아니요 동배는 이미 잔인하지 않아요. 동배는 이미 어차피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에 놓고 갑자기 우와 두 개입니다 그러면서 그 윤양 나오면은 뭐 땡큐지만. 네. 근데 그럴 일들이 지금 거의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됐건 간에 업데이트는 찾아올 것이고 뭐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상 이걸 안 하진 않을 거야. 네. 좀 예.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스트리트 파이터 5 많이 즐기고 있어서 좀 뭐 밸런스 패치라던가 뭐 어느 정도 이게 좀 이게 즉각적으로 좀 올 수 있는 그 못해도 8월 17일 그 CPT 전반기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어 뭐 이런 게 바뀌는구나 그치, 그치. 새로운 시즌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윈터의 업데이트가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 네, 그거를 이제 SFL로 메꾸겠다 뭐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리그로 메꾸겠다는 건데.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도 차질이 많이 생겼고. 그게 네.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로드맵을 세웠더라도 후반기로 다 밀렸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정을 해보면. 네.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을 네. 더 크게 쳐줘야 될 것 같긴 해. 네. 그런 것 같아. 약간 아쉬운 거는 밸런스라도 약간은 조정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네. 그것조차 이제 조금 겨울에 이제 단이 등장할 때 네. 예정돼 있다는 점이 약간은 좀 아쉬워. 진짜 그러면은 그 윈터 가기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못을 박은 것 같아 아예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뭐 북미 쪽이나 네. 뭐 일본 쪽이나 개발 인력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일정 자체가 딜레이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캡콤뿐만이 아니라 그쵸, 뭐 길드기어도 뭐, 마찬가지고 네, 많은 회사들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천재지변 그쵸?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그 기다려야 되는 마음들은 다들 괴롭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겨울을 기다려야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씩 맛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그 이제 신규 콘솔로 스트리트 파이터 신작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류다. 네, 보류. 그거를 알겠네. 예, 네, 그것도 보류고 어쩌면은 내년에도 프로 투어를 스트리트 파이터 5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캐릭터가 이제 그 내년 가을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네. 신작이 나오더라도 내후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이미 내년 여름까지 업데이트가 잡혀 있는 상황,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근데 뭐 캐릭터는 좀 예상을 많이 뒤엎었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키라가 좀 충격이었고 아키라가 좀 아키라는 완전히 뒤엎었고 아키라가 나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거기 뭐 히나타나 히데오 같은 캐릭터들은 어느 정도 그 오마주 캐릭터들이니까 못 나올 테고 그렇죠. 근데 뭐 쿄스케 뭐 이런 친구들 막 빠따맨 바츠 예 바츠 쿄 빠따맨은 간호 그 뭐냐 양호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오빠도 나올 수 있잖아. 오빠 그게 있잖아. 가오. 저기 아키라 오빠가 나오잖아요. 저 게임에서. 예. 오빠도 나올 수도 있고. 아 그 저 걔도 있잖아. 효. 효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뭐 그 신규작에서도 충분히 좀 이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저 캐릭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예 스타팅 멤버로. 네. 쓱가 버릴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좀 그런 좀 기대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단 로즈 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올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윤양이 안 나와서 동배는 지금 풀이 죽어 있고 그리고 저 마지막 캐릭터 좀 되게 환상의 캐릭터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잉그리드가 살인의 이제 스킨으로 있는 그 캐릭터가 좀 기구한 캐릭터라서 캡콤 파이팅 잼의 캡콤 사이드에서 등장했던 캐릭터인데 그 없죠. 아니 그게 원래
원래 뭐지 그 3D 게임으로 캡콤에서 격투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잉그리드가 있던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엎어진 거지. 엎어지고 없어진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캡콤 파이팅점에서 한번 살려놨어. 일단 넣어놨었어. 뭐 그래서 처음에도 막 잉그리드 넣어달라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거 좀 있었지. 잉그리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도 그때, 들고. 그때 내 기억에는 캡콤 파이팅점 게임에서 유일하게 보컬이 들어간 브금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잉그리드. 힘을 많이 줬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스파3 아직 하나 때 손으로 고르면 유지고 발로 고르면 양이었거든. 아하. 아. 약간 약간 이게 마지막 마지막 희망곰. 지금 옆에서 탄 냄새 지금 터버린 냄새 나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손으로 고르면 윤이고 발로 고르면 양이라고. 지금은 버튼 하나로 고르는데. 하나로 고르는데 안 나올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캐릭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근데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뉴스였고 네. 오로는 완전 죽어 있는 캐릭터였잖아요. 스파 3 이후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라인업이지 않나.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캐릭터들이 전작에 나왔었고 어느 정도 성능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아 정진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전에 오세요. 방송 시작할 때 호스팅해줬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좀 익히 전작에서 알 수 있었던 캐릭터들이 많아서. 마코토 대 밀리엔니. 네? 밀리엔니 누구죠? 알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네. 이게 스파 5에서 어떻게 리디자인돼서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는 뭐 이제 다시 디자인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느낌상. 네. 지금 보니까 그 울스파 때보다 콤보가 더 세진 것 같긴 해요. 얼핏 봤을 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카게보다 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기본 장풍이 카게보다 멀리 나가. 맞아. 그건 맞아. 약간 모았다가 이렇게 살짝 던지던데 톡 이렇게. 그리고 당장에 오로 같은 경우는 콤보가 조금만 수정하면 지금 스파 5에 나와도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즈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리빌드해서 나오겠죠. 많이 리빌딩 해야지. 포이즌 같이. 그러니까 로즈도 확실히 로즈는 완전히 바뀌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냐면 그때 그 성능의 로즈로 나오면 이길 수는 없어. 이길 수가 없는 캐릭이기 말이 때문에 안 돼. 말이 안 되긴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그래서. 단 로즈 오로 그리고 아키라는 진짜 어떻게 나올지 진짜 그거는 진짜 게임이 완전 다 게임 아예 다른 모르겠다. 게임이라서 그쵸. 아까도 보셨지만 그 게임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로 게임이고. 일단 맞아요. 에어버스 시킨 다음에 생각하는 네. 게임이랑 양약 중강에서 올라간 다음에 그쵸. 거기서 이제 이게 발로 두 번 차고 약중 양약하고 약중 양약 이거였던 것 같은데 콤보가 길어요. 사립 저스티스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게 처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리 알라 사설학원에서는 약해였고 그 다음 버전 이제 불타라 저스티스 학원에서는 꽤 광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못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그 제작진이 만들었던 그 수대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철이. 잘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철이가 철권 캐릭터를 스파 잘 시켰기 때문에. 되게 잘 시켰더라고.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질 못해가지고. 대철이가 굉장히 좀 잘했었거든요. 그게 2대2로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파티 게임 네. 같진 않은데. 그게 온라인도 2대2가 되거든. 초갈 모드. 2대1도 돼. 2대1도 되고. 랭킹 매치가 2대1이 됐던 게임이에요, 그게. 한 명만 잘합자. 그리고 뭐 캐릭터 말고도 아까 전에 로드맵에 뉴 게임 메커니즘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거기 밑에 써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뉴 뭐 맵도 있고 맵이나 이런 거 두셨지만 뉴 게임 메커니즘 그러면은 뭐 밸런스는 뭐 밸런스보다 뉴 게임 메커니즘이라 그러면은 뉴 배틀 메카닉이라 뭐야 메카닉이라고 쓰는 메카닉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리고 스테이지 뭐 밸런스 밸런스야 뭐 겨울에 한 번. 그런데 메카닉이면은 아마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캡콤컵 전에 벨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아 그러네요. 겨울에 밸런스 패치 하는데 마지막 신캐릭 발표할 때도 밸런스 패치가 한 번 더 있네. 그리고 내년 얘기고. 그 마지막 캐릭터는 심지어 물음표.
아마 뭐 배틀 메커니즘을 좀 다듬는다라고 한다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네. 높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CA의 다른 버전이라든가 그렇죠. 제발 그런 거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CA 맞추고 뭐 안전 점프. 어떤 친구들은 맞추는 순간 뭐 화면 끝에서 나 갑자기 중앙으로 와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을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네. 발표는 굵장히 심플하고 짧고 굵게 끝났구나. 전 처음부터 막 속사포로 공개를 하길래 네. 야 이걸 어떻게 하려고 네. 이렇게 속사포로 역시 시원하다 캡콤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나는 저는 적어도 캐릭터 두 개 정도 트레일러는 그렇죠 그렇죠 트레일러가 없네요. 트레일러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단 조금 만든 거 조금 보여주고 플레이만 좀 보여줬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윈터 업데이트로 잡혔으니까 네. 뭐 지금 네. 트레일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그렇죠. 네. 뭐 아쉬운 부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이미 발표 이렇게 나와버렸고 뭐 충분히 뭐 매력적인 캐릭터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키라는 굉장히 기대되긴 해요. 아 예 기대돼요. 네, 아키라는 굉장히 기대되긴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캐릭터 슬롯 하나에 네. 마코토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그들의 염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되게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마지막 캐릭터도 그냥 속 시원하게 공개해 주면은 네.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그렇지. 포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뭐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죠. 저게 손으로 고르면 윤이고 발로 고르면 양일 수 있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생긴다고. 아니 손으로 고르면 윤이고 발로 고르면 양이래. 그거를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하시죠. 확실히 너무 슬프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네. 아 차라리 저럴 건 마지막 페이롱이었으면 차라리 나 진짜로. 페이롱도 괜찮은 캐릭터죠. 네, 네. 마지막이라고 해봤자 마지막 캐릭터. 선배님 눈빛이 매섭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제 마음을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섯 개 캐릭터 중에 두 개는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윤장은 나오겠지. 잉그리드는 타츠노코 vs 캡콤 마블 vs 맞죠. 캡콤 3에도 등장 예정이었고 예정. 스트리트 파이터 X 캡콤 프롤로그 코믹스에 잠깐 등장한다. 제가 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 아세요? 각 시즌 땅 추가된 여캐릭터 수는 전 시즌 모두 여캐릭터 두 명씩입니다. 그렇죠. 이거 약간 행복회로 돌리는 거잖아. 이것도 아니 이미 아니죠. 끝났다는 거지. 로즈랑 마코토는 끝났다는 거지. 아 끝났다고. 애플을 즐기고 반대편으로 마코토 연습할 생각으로 치킨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일? 그러니까 윤 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게 함나라고 했지만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 아키라는 어둠의 스컬루메니아 지지자들도 포용한 나름의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키라는 나 스컬루메니아 솔직히 좀 불만은 없어요. 저거는 캐릭터 되게 참신한 네,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기작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사리 저스티스하고 프랜차이즈 쓴다는 어떻게 보면 공표 같은 거니까 모델로도 약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스컬러맨이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 걔 코스튬에 그 해골 그것도 있겠지 가면도 그렇죠 아키라 코스튬 중에 네. 당연히 예,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당연히 있을 것 원래 기본 복장에 하이바 네, 하이바 원래 기본 복장 원래 기본 복장에 하이바 하이바요. 그리고 저 좀 불만인 게 로즈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맨 앞에 있으니까 필요 없거든요. 이럴 거면 가이도 불러. 근데 이럴 거면 가이도 부르라고. 아니 가이도 불러. 아, 제쿠 있는데. 그래 제쿠 어. 있잖아. 제쿠 있어서 가이가 안 나오는 건데. 어. 아니 맨 앞에 있는데 뭐하러 로즈를 부르냐고. 아 진짜. 근데 사이코파워 쓰는 애들은 은근히 많어. 봐봐. 장구, 에드, 팔케 다 사이코파워 쓰잖아. 소울 파워 쓰는 애는 맨 앞에밖에 없지 지금. 그치. 한 명 정도 더 나와서 균형을 맞춰준다. 아마 근데 로즈 나와서 좋아할 사람은 지금 프랑스에 한 명밖에 없지. 그렇죠. 프랑스 뭐 루피 정도? 루피는 포 때 이제 로즈를 주로 썼으니까. 어차피 뭐 오로 아키라 좋다 이거야. 근데 일단 로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단. 어쨌든 좀... 승리와 가까운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캡콤컵 이런 데 못 나와. 어차피 캡콤컵 이런 데 나올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원래 승리랑은 좀 먼 캐릭터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걸 수 있어. 그
완전히 밑에 깔아줄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최악 캐릭터가 누구냐 막 얘기 나오니까 알렉스가 있고 거기 더 이상 그런 얘기 못 나오게 알렉스 정도면 훌륭한 캐릭터다. 옛날에 우리 봐봐요. 스파포 시작했을 때 스트리 파이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리 파이터라고 단 잘하는 거. 그 가스가 되어 나와가지고 완전 애들한테 돌림방 당하면서 맞았다고. 그걸 생각해보면 단은 나올 필요가 없는 캐릭터지. 이제 대회를 향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은 단 장인들이 울스파 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경기 하나하나는 좀 포인트가 있었을 수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토너먼트에서 상위권에는 단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토너먼트 상위권만 생각하라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개그 캐릭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저거 어떤 캐릭터 시나리오에 나오는 사이코파와 쓰는 고릴라 아닌가요? 아 윈스턴 나는데. 윈스턴 그 블리자드 그 합작. 예. 윈스턴 나오고 콜라보. 그다음에 맥클이 나오고 맥클이 예, 그리고 겐지 석양이 진다 예, 석양이 진다 하이눈 하이눈 아 이거 원래 대사가 이제 It's 그래. 하이눈 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LOL 격겜보다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괜찮지 그런 거 데려오는 김에 뭐 다리우스도 데려오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세트 오른도 데려오고 세트 리신 나와 주먹 쓰는 애들 리신 나오면 재밌겠다 어디로 가야 하오 그만해 막고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아직 모른다 아니 근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캐릭터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뭐 마코토는 반반 싸움하는 캐릭터 얘 반반 일단 또가 뭐 자기만 때리는 캐릭터 약간 자기만 때려 아니 잘 때리면 자기만 때릴 수 있는 캐릭터 진짜 마코토는 조금 더 저기가 없는 게 이제 진짜 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게 쇠스가 지금 이걸 찍고 있어. 아 그래. 이미 쓰기를 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보다는 손으로 발로 양이 더 가능성 높다니까. 손으로 누르면 뭐라고? 손으로 누르면 윤. 발로 누르면 양. 아니 오늘 진짜 실망했대. 얘는 지금. 아니 뭐 오로 하면 돼 괜찮아. 오로랑 아키라 하지 뭐. 괜찮아요? 체크했어? 오로가 기본기가 괜찮아. 6th 나오겠지. 서드 때 기본기 괜찮아. 누가 보는 이제 야 진짜 치사하네 진짜. 뭐가 치사해? 너 줄 많았잖아. 마코토 보려고 새벽에 일어난 나의 기대감을 돌려줘 유호. 아직 마지막 캐릭터가 공개되지 마지막 않았어요. 마지막 캐릭터 공개 안 됐어요. 근데 가망성 있잖아. 나보단 가망성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나보단 가망성 있잖아 인수형 옆에 아저씨 술 한잔 하고 오신 것 같네요 괜히 돌아가는 길에 드럼통 걷어찼다가 파출소 구류 탈 것 같으니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토 아 이거 뭐야 이거 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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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진 없어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토 앵앵진 토 앵앵진 토 앵앵진 앵앵진 토 됐어 앵앵진 토 앵앵진 토 언제까지 해 앵앵진 그 뭐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업데이트가 네.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렇죠. 발표를 했고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라는 뭐, 부분들이 그렇죠. 네, 지금 뭐 기다리면 뭐 어쨌든 지금도 충분히 재밌어요. 게임 자체는. 히링구. 아, 카포에라. 카포에라. 나는 돌아가. 난 진짜 최악을 상상해 봤는데 마지막에 딱 뚜껑을 땄는데 무신유 하면서 가위가 나오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그거는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아, 다른 애는 상관없어. 다른 애는 상관없어. 내가 솔직히 진짜 마코토가 나와도 상관없거든. 근데 진짜 그 뚜껑 열었는데 가위 나오면 진짜 화 날 것 같아. 가위 대신 마키 어때? 마키 그것도 화가 나. 아, 마키. 아, 저건 좀 마키 아예 다른 스타일이잖아. 아니 기본적으로는 비슷해. 약간 그러니까 무신 선풍각도 있고. 무신유야 걔도. 걔도 타이 콤보 이거 빠바 던지는 거랑 발로 팍 차는 거 있고. 약간 무신유 공포 기술 있거든.
하야 제기어킥 하 제기어킥 이건 뭐야 이거 진짜 제기어킥 하 안 나와요 아니 아도는 나랑 아무 상관 없어 종규형 종규형이야 종규형 안 나와 종규형이야 종규형 안 나온대 아도 안 나와 아도는 아닐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시작 전 웃으시며 아 디아블로 동님 아 구독 감사합니다 8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 근데 아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아키라랑 오로가 계속 아쉬워 아키라랑 오로가 너무 멀어 그걸 차라리 해보고 싶으면 다음이나 로즈보다 그걸 해보고 싶은데 당장 맞아. 내일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장 내일 뭐 단이라도 내일 딱 한다고 그러면 맞아 단도 뭐 어. 기분은 안 나쁘 아 뭐 일단 만져는 볼 수 있으니까 단을 하면 기분이 풀릴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로를 하면 좀 기분 풀릴 수 있어 근데 아 단으로 풀리진 않지 아 좀. 결과적으로는 그의 서드 사랑이 마지막은 이블류가 예상이 되네요 A, E 오프닝에 이블류 떡밥이 있었잖아요 카게 나왔어요 지금 뭐 덜 덜 센 이블류 있잖아요 카게 어, 덜 센 이블류 어, 용적학도 있고 뭔가 다 있을 거 다 있는 거 같은데 솔직히 혼돌 사이브 일절 만에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혼돌 다이브 잡기 캐릭터 많거든요 걔는 나오면 더 끔찍하다 진짜 혼돌 사이브 근데 차라리 진짜 이럴 거면 페이롱 나왔으면 좋지 페이롱이면 멕시칸 다이브 멕시칸 다이브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저게 돌리면서 버튼 여러 개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상대 붙어 있으면은 커잡 나가고 상대 뛰면은 승용 나가고 막 그래. 아~ 그러니까 약간 하는 놈도 모르는 이지선다가 있어. 거는 놈도 모르는 이지선다가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히오크는 그래 이제 잡기 캐릭터가 지금 사실 좀 많아.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들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윤양은 아니었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식스에 넣어줄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식스 발표할 때 다시 불러야겠다. 일단 스타팅 멤버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거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안 넣는다고? 아니 근데 헤이트도가 높아서 안 넣을 수도 있어. 이게 뭐 어쩌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라고 하면 난 넣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와. 아니야 그럼 맨 아이였어. 아직 시즌 5에는 커자 캐릭 다리가 비어 있어. 페이롱 있어. 페이롱 전신이라고 이렇게 다리 딱 걸어갖고 넘어가는 캐릭 넘어가는 잡기 있다고. 페이롱 잡기 있지. 마코토는 무슨 마코토야 페이롱이나 나오면 돼 나만 망할 수 지금 검 찍고 있는데 무슨 마코토야 나만 죽을 수 없다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영상 다 보면 한 3시쯤 있을 거라고 네. 한 시간 볼 줄 알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영상 다 보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2시 40분이야 네. 그리고 재방송하고 있어요 캡콤파이터즈에서 아니 너무 무슨 너무 낯짝으로 또 재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근데 이걸로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 네. 다 우리 의견은 같지는 않을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되고 캡콤의 의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 그리고 캡콤컵 올해 캡콤컵이 종료될 때까지는 네. 가능하면 그쵸. 밸런스를 유지하겠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로드맵 보니까 저때 벨페 같이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단 나올 때 그게 겨울인가? 겨울이죠 네. 그럼 캡콤컵 전에 밸런스 패치를 한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캡콤컵이 이제 내년이니까 그게 더 근데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왜 저렇게 짰어? 이렇게 된 이상 로렌토 아 로렌토도 있는 거죠. 아 로렌토 그러네 파이어 로렌토 괜찮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보면은 무기 든 캐릭터들이 사실 8K 뭐 이런 애들 말고는 거의 없잖아. 소울 피스트 섀도우 블레이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모리건 안 나와요 안 나와. 섀도우 블레이드 너무하네 피니싱 샤워 이럴 거면 고우캔이라 나오든지 이럴 바엔 예전 실루엣 공개가 헐 설레고 좋은 것 같네요 아니요 뭐 근데 실루엣으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더 그러니까 희망 고문 그 당하는 것보다 나왔을 이게 때, 나 깠을 때 네. 아니면 어떡할라 아, 그래 딱 깠는데 감당할 수 있어 마지막 자리는 그리고 어차피 실루엣을 했어도 모자 쓰고 있는 애는 없어 맞아 아 그러네 그래. 만약에 실루엣 했어도 아니 5에서는 윤이 갑자기 모자 안 쓸 수도 있죠.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솔직히 인수형 생일 케이크 아, 먹을 때가 그치.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희망 찾는데. 진짜 희망. 뭔가 우리를 오늘 재밌는 네. 거 보면서 아이 만족감에 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스팟 또 재밌게 해야겠다. 네. 신규 버전으로다가 네. 그러니까 아웃투모로 할 거니까. 네. 아웃투모로. 네. 아웃투모로가 좀 진짜 아쉽다. 그런 거죠. 나가 이런 거지. 그런 거 없다. 나는 뭐 오로 그리고 뭐 네크로 아니 이런 건 해줬으면은 그냥 화는 안 났을 건데 서드의 미련을 못 버렸구나. 굳이 단이랑 로즈는 필요했을 까 아니 뭐 단 뭐 캐릭터 정통성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단까지 인정. 근데 씨 동생이 아 이거 제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 진짜 갈 데가 없네. 아 맞아 인수님의 40번째 아닙니다. 아, 아니 39번째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예, 오늘 또 얘기도 많이 나눴고 네. 12시부터 또 방송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방송을 했어요. 오늘 같이 봤고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이런 자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네. 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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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네,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아, 주제를 정해가지고 좀 떠들어보고 아, 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해갖고 네. 이런 자리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각자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네. 네. 축하하세요. 아 오늘 오늘 아 어제죠 어제는 사실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생일이다 뭐다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대부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이 시기가 사실은 여름방학 시기잖아요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잘 안 챙겼는데 어쨌든 뭐 워더나 이런 지금 챙겨줘가지고 특히 머더케이가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들 잊고 계시는데 단을 돈 주고 사셔야 플레이 가능합니다. 응. 안 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사야지. 갑자기 내가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캡콤 발표 잘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캡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네. 여러 친구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네. 한 말씀 좀 짧게 하시죠. 네. 좀 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캡콤 발표 잘 봤고요. 로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이는? 저는 뭐 사실 캐릭터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뭐 뭐가 나와도 사실은 제가 뭐 한다면은 좀 센 캐릭터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었고 뭐 그 이외에는 그냥 발표는 괜찮았는데 아까도 그렇지만은 당장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데 뭐 어쨌든 발표를 떠나서 그냥 이런 자리에 같이 모여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예. 행복했고요. 정말 좋았어? 네, 이게 뭐 결국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업데이트 전까지는 SFL로 뻑이겠다는데 SFL 사실 이제 그 한국 유저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대회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뭐 네, 시청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저도 약간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 스피릿제로 형님들과 함께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이제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일 또 스파항 리그에서 발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게 더 아마 더 이거보다 세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늘 좋았고 뭐 여튼 뭐 이렇게 좀 얘기 재밌게 나누고 이런 자리 그 정기적으로 좀 가지면서 꾸준히 뭐 그 계속적으로 뭐 주제 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했으면 좋겠고 재밌었고 캡콤의 발표는 사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올해 상황들 다들 아시고 이미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사실은 뭐 어느 방면이나 끼치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그 이거를 또 질질 끌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그래도 유저들의 궁금증
그러니까 이제 그 업데이트가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유지보수하고 있고 CPT를 계속적으로 뭐 진행을 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작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런 시간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네. 뭐 이리저리 징징대긴 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진짜 그건 맞아요. 이게 게임 발매되고 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들어오거나 이제 디스크가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해주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감사하게 캡콤 본사에 찾아오시는 건 참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언제 한번 갈게요 제가. 신주쿠 산쪽에 니 위치 빌딩 그만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안녕하면서 갈까요? 네. 아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